비니 정부요? 비니 유고 샨 샤넬 자켓은 이거예요. 제가 한 2년 전쯤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였어요. 그렇게 그 브랜드는 되게 괜찮은데 그렇게 고가가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가죽 자켓은 다 비싸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았어요. 이게 할인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가죽 자켓은 사이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잘 맞아가지고 되게 가볍게 잘 입고 다니는 겁니다. 네. 티셔츠는 8,900원 그냥 무지티인데 아무것도 없어요. 노란 가방은 노란 가방 이거예요. 샀어요. 신발 샤넬 신었어. 근데 이거 나 내가 막 산 게 아니라 이거 옛날에 쇼 갔을 때 샤넬 쇼 갔을 때 받은 거. 면도 안 했냐고? 면도 했어요. 이거는 면도가 아니라 잘못 밀어서 오돌토돌해진 거예요. 자갈밭이냐고요? 비포장도로냐고요? 이게 무슨 말이야? 아, 여기가 오르막길이에요. 아니 근데 몬베베드 막 손민수 이런 얘기하는데 샤넬이요 이러면은 몬베베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. 하, 나 왜 이렇게 너무 비싼 거 없냐? 이럴 수 있으니까. 눈석칼로 면도 하냐고요? 너무 가끔? 진짜 가끔? 잘 안 해요. 도도토절해진 거 어떻게 관리하냐고요? 로션 많이 바르고 자요.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그런 거죠. 뭐 비싼 거 입는다는 그 느낌보다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냥 나는 예쁘게 입고 싶은 거죠. 나 그냥 후줄근하게 해도 상관없는데 예쁘게 입으면 몬베베가 예쁘다고 하면 좋잖아요. 나도 기분 좋고 몬베베도 기분 좋고. 그러니까 몬베베도 못 산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샤넬 당당하게 얘기할게요. 레몬사탕 손민수 하세요. 이거 크리스탈 저거 스타벅스 창구인처럼 후드집에 와네. 아무것도 입지 말자. 그거 오히려 땀나면 불편하던데 나는. 스벅 가자. 이거 맛 여러가지 있어요. 나 항상 이거 레몬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다른 맛이 있나 궁금해서. 여울에 겨울옷 입기 겨울에 여름옷 입기 아, 둘 다 못 고르겠어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민트맛, 민트맛 싫은데. 가방 예쁘죠? 제가 사실 오늘 샀어요. 아니, 인터넷에서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매장 오늘 바로 전화했죠. 그래가지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, 딱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. 근데 오늘 들어왔는데 딱 하나밖에 안 들어왔대요. 그래가지고 고민을 원래 좀 오래 하는 편인데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그 사실이 뭔가 저를 이렇게 목 조르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이렇게 충동 구매했어요. 근데 좀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저 이제 앞에 도착했거든요. 좌회전 하면은 도착이에요. 맞아, 블랙스 했어요. 근데 진짜 오랜만에 블랙스 했어요. 블랙스. 네. 아빠 딸도 샤넬 입고 싶어 사줘요. 아빠 먼저 입고 그 다음 사줄게.